0198님이고요. 역시나 고구라고 적어주시면서 링크도 요청을 하셨고 종목은 페노션 6,220원 매수 비중 5% 있어요.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우리가 페노션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식에서 오늘 이 종목을 알려줬다고 하셨잖아요. 자, 네. 오늘 사셨다면 참 좋았을걸. 이분은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6,220원이라는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낮지는 않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5%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시다가 이번 주쯤에 추가적으로 한 10% 정도 더 대응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.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. 일단은 주가 자체도 이제 거품이 완전히 빠진 그런 가격 상태이긴 합니다. 주가가 하락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게 우리 중국도 그렇고 세계 경기 침체가 되면서 화물에 대한 운임 자체가 좀 많이 물동량 자체가 많이 돌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정점이었다 피크였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히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5,000원 부근들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5,000원 부근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5,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60일선이잖아요. 60일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살짝 정리를 비중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절반도 정리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20일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현금 확보 수익 확보를 좀 하시고 손실을 조금 봤던 것들도 만회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0198님의 사연이었고요. 아, 검색식을 미리 아셨다면,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10%까지는 비중 확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번 주에 매수,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